짜잔! 맛만 놀기를 좋아하거든? 오늘은 내가 어쩌려고 하는 분들이 사왔어. 어쨌든 이걸 보여주세요. 우와! 엄마랑 포도로 빵 만들기? 이게 뭘 하는 건가요? 이걸로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음 코너로 고고! 고고! 지금부터 막 만들어 가야 돼. 빨리. 지금 포도님이 되게 신나하고 있어요. 준비물이 뭐가 있나요? 계란, 우유, 파프리카 가루. 쪼똥님? 아니. 초고마 준비물 얘기해 주세요. 준비물 학회 가루. 하나의 학회 가루. 엄마 우유 130ml 부어주세요. 아고. 엄마 13cm. 이거 돌리는 거. 13cm. 응? 계란 하나 넣고 13cm. 응. 이거 아니 130ml 봐. 뚜껑을 열고 근데 막 뚜껑을 있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빠는 다시 부어 먹으면 돼. 자 이거 민규가 부어볼래요? 엄마랑 같이 뽀로로 얼굴에다 적당히? 적당히 반만 이게 부풀으니까 적당히? 아직 아니야 이거 이만큼 만 에디 먼저 담아 이제 됐고 루피입니다. 루피 루피도 담아 여러분도 그 도라지 어렸을 때 꼬르륵 되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와우 진짜 뭐 진짜 먹는 것 같아. 진짜 빵통이야. 엄마가 아. 이게 얘가 누구죠? 얘는 루피고 얘는 에디고 얘는 주인공 뽀로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군가요? 거대 대왕 뽀로로입니다. 아니 뽀로로 얼굴이죠. 뽀로로 얼굴이죠. 얘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체로 나왔습니다. 이체로 나온 거군요. 얘도 이치긴 한데 너무 작아요. 머리만 있어서. 얘 봐봐요. 어? 서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말 에디 같아요. 네. 진짜 에디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아우.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기울여주세요. 다시 넘어지겠습니다. 네? 뽀로로도 사요. 뽀로로도. 뽀로로 정말 같아요. 슈퍼맨 같아요. 아 요리왕 루피 맛있는, 루피가 요리가 됐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줘. 맛있는 요리를 해줘. 루피를 요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 호동님은 이걸 먹고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네. 시작. 각자 이제 한 입씩 먹겠습니다. 저는 얘들이 소중하니까 일단 요리왕 루피 걔가 누구라고 했죠? 루피? 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뽀로님은 뽀로로 얼굴을 먹을 차례입니다. 너무 뜨거워. 안 뜨거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나요? 근데? 너무 손으로 먹어도 되겠는데? 갑자기 이게 먹방이 됐네요. 오늘은 이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뽀로로 빵 빵을 사서 이 빵을 만들어서 즐겨보세요. 맞아요. 이건 파프리카 가루 만든 뽀로로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해도 되겠어요. 이거 부드러워.
해서 그냥 빵을 만들어! 네. 만들어! 만들어! 아, 이제 형아, 나는 애기를 먹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인사를 해주세요. 후후 또예요. 후후 안녕하세요. 후후 그냥 싫어져도 들어줘. 아니에요, 아니에요. 싫어는 안 되죠. 네.